다음 소식입니다. 66년 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전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참여했는데요. 특별히 가장 먼 곳에서 참여하고 혁혁한 공을 세웠던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최근 에티오피아는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한국 광장을 만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의강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송의강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광장이 만들어진다는데요.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가요? 네, 에티오피아 한국 광장은 참전 용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파병 당시에 군인들이 집결하여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 파병사를 들었던 바로 그 존메다 광장 주변에 한국 광장을 조성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았는데요. 넓은 광장은 아니고 교차로 중심에 기념탑을 세우고 그 주변에 십자로 길을 내고 나머지 공간에는 잔디를 심어서 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한국 사람들은 서클이나 로타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한국 광장이 조성된 그곳이 바로 에티오피아 군인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위하여 파병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참전 용사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장소에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친선 광장을 설립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기린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그동안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협력과 동반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한국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이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싸웠고 현재는 에티오피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한국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기여한 것보다 지금 한국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원 12년을 맞은 명성기독병원, 현지에서는 코리아 호스피탈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명성기독병원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좋은 병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이나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의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시행하고 또 농촌과 오지에서 시행하는 이동 진료를 통해서 한국과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면 6.25 66주년을 맞이하는데요.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에게 고마움도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한국광장 조성사업이 잘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한국 정부와 한국 교회는 6.25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광장도 아마 잘 조성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 에티오피아와 한국과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적인 교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 교회는 한국 교회와의 협력을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광장 조성을 통하여 두 나라가 동반자로 더욱 발전하기를 위하여 또 한국 교회와 에티오피아 교회도 서로 협력하여서 이 땅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